몸도 마음도 얼어붙었던 겨울이 가고 어느새 벌써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왔는데요. 이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 오늘 알람 애프터5로 이 스마트하고 확실하게 깨워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알람 앱 첫 번째, 잔잔한 라디오 방송과 함께하는 하루의 시작,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라디오 온 애플리케이션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라디오 방송을 알람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음악은 스크랩 기능을 통해 따로 녹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로 시작하는 기분 좋은 하루, 잠도 깨고 좋아하는 음악도 모아보는 것 어떨까요? 앱을 사용한 유저들은 너무 좋아요, 잘 듣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라며 별 4개를 주셨네요. 알람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 글로벌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어, 이제는 알람도 영어 공부에 활용해보세요. 고구마 알람 애플리케이션은 토익, 토플에 등장하는 주요 영어 문장을 알람 대신 읽어주는데요.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어야만 알람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잠도 절로 깨겠죠? 앱을 사용한 유저들은 와 대박인 듯이라며 별 4개 반을 주셨네요. 알람 애플리케이션 세 번째, 이번에는 조금 더 아주 특별한 앱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부모님의 생신과 사랑하는 연인과의 기념일에 메시지 알람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알람 선물 기프트 알람 애플리케이션은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상대방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사진 또는 음성 메시지를 첨부해 선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쁜 일상에 쫓겨 기억하기 힘든 기념일, 이 앱 하나면 사랑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앱을 사용한 유저들은 대박입니다, 잘 쓸게요 라며 별 4개 반을 주셨네요.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알람 앱 네 번째, 유난히 일어나기 힘든 아침, 이 알람만 얼른 끄고 다시 잠들어 버리시진 않으신가요? 이 앱 하나면 이제 기상 걱정 끝! Sleep If You Can 애플리케이션은 미리 설정해둔 사진과 똑같은 장면을 찍어야만 알람이 해제된다고 하는데요. 알람을 끄기 위해선 이불 밖으로 나와야 하니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겠죠? 앱을 사용한 유저들은 이 알람으로 바꾸니까 한 번만에 일어나게 되네요 라며 별 4개 반을 주셨네요.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알람 앱탑5 마지막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잠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 갑자기 일어나려니 몸은 천근만근,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아침부터 밀려오는 이 스트레스, 이젠 슬립헤즈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산뜻하게 일어나보세요. 이 앱은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그래프로 기록해 선잠을 자고 있을 때 알람을 울려 보다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잠꼬대 소리와 코 고는 소리까지 녹음해서 들을 수 있어 잠버릇 체크에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앱을 사용한 유저들은 좋은 어플입니다 라며 별을 4개 반 주셨네요.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 이제 이 알람 앱으로 이 몸도 마음도 보다 스마트하고 산뜻하게 깨어나시길 바랄게요.